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인정한 배달 음식점이 첫 번째는 피자. 토핑 많은 그 폭풍 토핑 피자 있잖아. 와, 거기 씨발 존나 맛있어. 그리고 두 번째가 냉면집. 우리 집 앞에 있는데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삼계탕집이에요. 그래서 그때 내가 찾아보니까 삼계탕집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삼계탕집을 왜 알게 됐냐면,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배달의 민족에는 여러분 맛집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. 그 랭킹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집을 시키면 엔간해서 후회를 안 해. 우리 동네 전체 5점짜리 맛집이 몇 개가 없어요. 근데 그 5점짜리 맛집 중에 리뷰가 제일 많은 집이 그 삼계탕집이더라고요. 여기 시켰는데 엄마가 맛없다 그러면 아 진짜 시켜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거기를 딱 시켜먹었는데 개졸맛탱인 거야. 거기 삼계탕이 메뉴가 몇 개가 있어요. 한 3개가 있는데 한방 삼계탕, 한방 한방이 세다는 거죠. 그리고 산삼 배양근 삼계탕이랑 전복 삼계탕이 있는데 이 3개의 차이점이 뭔지가 리뷰에 잘 안 써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. 한방 삼계탕은 한 대 한 대가 센 거고 산삼 배양근은 스피드가 빠른 거고 전복은 피지컬이 센 거냐, 캐릭터의 특징을 알려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사장님이 일단 너무 착한 거야. 솔직히 여러분 빡칠만한 질문이야. 사람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. 그래서 나 거리 공연할 때도 나한테 이거 뭐예요? 물어보면 난 짜증나거든 솔직히. 왜냐면 10년 동안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내가 빡칠만한 질문인 걸 알고 최대한 내 목소리를 스윗하게 했어. 그런 거 물어볼 때 얼마나 빡치는 걸 내가 아니까.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.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설명을 되게 잘 해주시는 거예요. 한방은 한약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고 산삼 배양근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드시는 그 삼계탕 가장 맞다. 그리고 전복 삼계탕은 전복이 들어갔다 뿐이지 산삼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. 이렇게 그래서 일단 알았어요. 이 집은 5점인 이유가 있구나.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이 시켰어. 맛이 진짜 괜찮더라고.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맛집이라고 하고 그 시발놈들이 있어요.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어머니랑 같이 이제 데이트하실 때도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저희 아버지 쪽 재능이란 말이에요.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특히 제가 수영선수였으니까 여름마다 보양식 먹인다고 진짜 지방에 있는 맛집도 그쪽을 데려가신 적이 꽤 많아요. 그래서 제가 가본 맛집 중에 여름 보양식 맛집 세 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썰들이 있어서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. 보양 맛집 썰입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 집이 기억이 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집이 진짜 멀었어요. 저희가 먹으러 간 음식이 초계탕이었거든요. 근데 그 초계탕을 먹으러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갔어. 그래서 일단 나는 그때 짜증이 굉장히 많을 나이죠.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이었으니까. 근데 5시에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가서 도착한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걸렸던 것 같아. 진짜 오래 걸렸어. 근데 거기 갔는데도 줄이 존나 서 있더라고. 근데 또 초계탕집이 많이 크지도 않고 존나 더웠어요. 에어컨도 없었던 것 같아. 와 진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뒤지겠구나. 근데 한 가지 진짜 기억이 나는 게 그 초계탕이라는 게 여러분 그 안에다가 닭이나 이런 걸 넣고 되게 새콤하고 시원하게 먹어요. 그래서 그 육수에다가 얼음이 띄워져 있어가지고 와 먹었는데 왜 줄 서서 먹는지 알겠더라고. 와 진짜 맛있는 거야. 근데 그때 카운터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딱 봐도 사장님 같아 보였는데 그 사장님 뒤에 큰 선풍기가 있었거든. 업소용 선풍기라고 해야 되나? 그 선풍기 하나를 이 아저씨가 혼자 뒤에다 놓고 진짜 세상 왜 살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던 아저씨들 중 한 명이 당당하게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서 선풍기를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 사장이 놀래가지고 어 지금 뭐하냐? 더워서요. 들고 가는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사장이 아니 씨발 더위를 처먹었나 이러면서 사장이 먼저 욕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장이랑 이제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선풍기를 가지고 갔던 아저씨가 아니 아무리 맛집이어도 그렇지 지 혼자 선풍기를 그렇게 쐬고 있는 게 말이 되냐, 아니 더워서 선풍기 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꼬아? 그랬더니 이 사장이 어 꼬아 시발년아 나가 진짜 빠꾸 없이 걷다가 욕을 존나 박아버렸어요. 그래서 안에 주방에서도 사람들이 요리하다 나와가지고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말렸거든. 근데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그 아저씨랑 한 5분 정도 그렇게 실랑이 하다가 갑자기 이 아저씨가 그 사람 테이블 뒤집어 엎어버리고 야 오늘 장사 안 해 다 나가주세요. 와 미친 새끼들. 그래서 그때 먹던 거 그냥 먹다가 나왔어요. 기억이 나 그게. 맛집 사장인데 그 새끼는 아직도 기억나요. 지금도 그 집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이 3개월 연대요 1년에. 근데 3개월 동안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렇게 먹는데 그 사장이 진짜 미친 새끼라서 존나 유명하다 그러더라고. 족 같으면 그냥 이렇게 엎어버린대. 재미로 여는지 아니면 그래도 돈이 돼서 여는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집 보면서 느낀 건데 그 집은 그럴만해. 끝이 여러분 변하구라 좀 미안하긴 한데 그 집은 그래도 돼. 왜냐하면 존나 맛있었거든요. 아직도 기억이 난다니까. 내가 중학교 때 기억인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. 그 정도 만들었으면 저래도 괜찮겠는데?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집이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가 매운 걸 잘 못 드세요. 어머니는 매운 걸 되게 좋아하고 나도 매운 거 잘 먹는데 한 번은 이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. 아버지한테 아 나 매운 게
좀 땡기는데 혹시 낙지 뭐 잘하는 데 없나?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스윗하시거든. 스윗준의 모습의 85%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런 걸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. 아버지가 낙지 잘하는 집을 자기 친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셔서 진짜 잘하는 집을 이제 소개해가지고 그때도 되게 오래 걸렸어. 한 3시간인가 4시간 걸려가지고 쭈꾸미인가 낙지를 잘하는 집에 딱 갔거든요. 그 집에서 이제 밥을 먹다가 와 진짜 맛있더라고. 쭈꾸미인가 그 낙지가 나오기 전에 전이 나와요. 메밀전. 밑반찬이 다 맛있는 그 전까지 맛있어 버리니까. 근데 이제 그 가게가 엄청 커요. 거의 궁궐같이 진짜 큰 가게거든. 근데 그 가게에서 우리 옆 테이블에 있던 아저씨를 내가 그냥 멍때리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들 4명이었는데 진짜 그 빌런의 형태를 띄웠어요. 한사랑 산악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. 좀 흑화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존나 편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이유도 술 처먹고 씨발 거기가 지네 홈그라운드야. 에이! 음식을 먹으면 씨바 건강이 으이? 안 쓰던 것도 어! 막 이러고 이제 씨발 막 소리를 존나 지르는 거야. 맛집이라서 이해는 하는데 불쾌할 정도로 소리가 존나 컸어요. 거기서 아줌마 하나가 그분들한테 술을 갖다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.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? 그랬는데 이제 네 명의 아저씨들 중에 그 선글라스 있잖아. 그 선글라스. 그분들이 쓰고 다니는 선글라스 있어요. 내 생각에 기본적으로 탑재들 그거 안 벗겨지죠. 그 사람들은 잘 때도 그거 쓰고 자지 않을까. 근데 하여튼 그 선글라스 쓴 아재가 얼굴이 존나 시뻘겠거든. 그리고 그것도 메고 있었어요. 목에다가 그 빨간색 오피슨 코리아 선수건 메고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테이블을 빵 치더니 제가 박수 받는 방법 전에 설명했잖아요. 이걸 해서 박수를 쳐줘야 되나? 그 아저씨가 테이블을 존나 빵 치더니 씨바 내가 공짜로 술 먹나? 내가 돈 내고 내가 술 먹는데 씨바 사장 나오라 캐라 이러고 막 씨바 아주 개지랄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요 아주머니가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때 이제 사장님으로 보이는 그 아저씨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오셨어요. 근데 그 테이블로 오셔서 아주머니는 옆쪽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 아저씨는 진짜 배꼽 인사했어요. 바로 오자마자 아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안 됐는데 선생님들 기분이 상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래 씨발 그 일하는 사람을 저런 새끼를 쓰면 되겠나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아저씨한테 뭐라 그러는데 근데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주십시오. 저희 가게에서 지금 실수를 한 것도 많고 멋도 있고 저희가 그러니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계속 얘기했어요. 근데 안 나갔거든 결과적으로. 그 사람들이 막 안 나가고 아니 우리가 계산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가장 멋있고 마음에 들었어요. 되게 어릴 때였는데 무슨 단어를 정확하게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. 근데 그 사장님이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사과했던 게 기억이 나요. 우리 테이블이 그 테이블이랑 조금 가까웠거든. 근데 오셔가지고 바로 그러시더라고.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. 경찰을 불렀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. 저희가 서비스로 요거 이쪽으로 돌릴 테니까 조금 드시고 맛있게 드시다 가셨으면 좋겠어. 와 나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. 그래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. 그래서 아버지도 그때 그 얘기 하셨어요. 저렇게 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. 준표도 나중에 커서 저런 일이 있을 때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계속 오고 단골을 만드는 거라고. 저게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방법이라고.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님이 대신 사과하니까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진짜 눈꼴이 시렵냐. 사장이 잘못한 게 솔직히 뭐가 있어. 장사가 그냥 그렇게 하는데 눈치를 존나 주죠. 우리 테이블도 그렇고 다른 테이블도 그렇고 그쪽 테이블 존나 쳐다보니까 한 3분 안 돼서 나가더라고. 근데 굉장히 배울 점이 좀 많았던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좀 훌륭한 썰입니다. 마지막 가게는 저희 아버지가 데려간 장어집인데 여기도 요 장어집이 저희 아버지의 친구의 친구 친구분이에요. 그냥 한 3다리 정도는 엮인 것 같아요. 5다리가 엮였을 수도 있어요. 친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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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하는 곳이고 장어도 여러분 급이 있대요.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양식 장어가 아니라 진짜로 자연에서 풀어다가 키운 그런 몇 가지 특이한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. 그건 진짜 몸에 엄청나게 좋대요.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런 데를 알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딱 이렇게 먹으러 갔단 말이야. 사장님이 내 머릿속에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는 이유들 중 하나는 그 사장님이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었대요. 그래서 그렇게 몸에 좋은 거를 자꾸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다가 부상을 당하셔서 운동을 좀 쉬게 되셨는데 뭘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운동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뭔가 먹는 게 제일 행복하셨대요. 아 이게 운동을 내가 시작한 이유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게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고향 음식을 내가 하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신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었어요.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도 기억남는 상황들 중 하나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. 우리 아버지는 실제 모습도 밖에 보여지는 모습도 사회주의 김준표보다도 더 멋진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를 처음 보신 거지. 친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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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로 딱 아셨는데 내가 그때 봤을 때도 혼자서 그걸 하시나 봐. 사람이 너무 그리운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밥만 먹고 그냥 올려 그랬는데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못 가게 막 하는 거야. 간단히 그런 끔찍한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. 장어는 한 끼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.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. 저분이 사람이 많이
그리우셨나 보다. 우리 저분이 이제 펜션에서 재워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거기 공기도 좋고 맑고 이러니까 환경만 괜찮으면 좀 쉬다 가시죠 해서 이제 봤더니 펜션도 운영하고 계셔서 펜션이 진짜 좋았어요. 그 아저씨가 아직도 기억 남는 이유들 중 하나는 장어도 직접 이렇게 구워주시고 그것도 이제 기억이 나지만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자기가 외롭고 산에서 혼자 생활을 하니까 조금 힘든 게 있어서 오는 사람마다 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침 도와드릴까요? 라고 얘기한 거는 준편의 집안 사람들밖에 없다고. 준편에는 꼭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. 준편은 부모님한테 많이 배우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나 그게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들 중 하나는 사회주의 준표쿠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다. 그리고 제가 화낼 때의 모습은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다.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엄마가 너무 나빠지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